요즘 근생활 어때? 근 아직도 힘듭니다. 최근에 훈련 받을 때 최대한 진지하게 했습니다. 태권도 훈련했을 때 조금 근기 살짝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상병쌤 아무튼 끝나고 저 이병 헨리한테 교육시키겠습니다.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? 생상병 상병쌤 아무튼 교육해도 분량으로 파투기 준비. 네, 네. 공기가 아주 잘 빠졌습니다. 공기도 빠졌고 근기도 빠졌고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지만 근기 조금 더 잡고 공기 빠지지 마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. 아니 방귀에 대해서 좀 방귀로 얘기하는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촉발입니다. 너무 촉발이네요. 지금 방귀하는 얘기는 앞에서 방귀 끼는 게 좀 예의 없는 행동이라 최대한 잡는 걸로. 그럼 방귀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압니까? 방귀 낄 시간에 같이 기침하는 걸로. 그럼 방귀 낄 때 지금 방귀 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합니까? 참아. 기침. 참아. 기침이랑 같이 합니까? 뭐 참으면? 맞습니까? 타이밍 맞춰야 돼. 기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귀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. 그리고 기침 클수록 더 좋아.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. 우리 내일은 의무실에 가서 한번 상담해볼까? 이 방구 분명히 약도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제가 내일 의무실 가서 방구 약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